안녕하십니까. 대문박 장난과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한도전! 무한도전 캐릭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캐릭터. 네, 지난 영상에서 유재석, 네, 길성준, 네, 하동훈,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네, 영상이 생각보다 네, 조회수가 여러분들이 많이 네,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나머지 캐릭터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인형뽑기로 뽑은 캐릭터들이고요. 안타깝게 노홍철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노홍철을 제외한 네, 박차장, 정과장, 정대리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샤샤샥! 네, 일단 박명수 차장부터. 네, 박명수 차장 정말 네,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요. 한번 박명수 차장입니다. 요요요 박명수 차장이죠. 박명수 차장이었고요. 요요 안 똑같은 거 네, 알고 있지만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박명수 차장이었고요. 네, 박명수 차장은 굉장히 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리얼하게 네,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과장. 네, 이게 뽑기로 뽑은 건데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둘 다 뽑아야 뽑히게 둘을 묶어놨기 때문에 네, 한번 정과장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과장 안녕하세요. 네, 정과장 정말 아우 표정이 네 정말 리얼합니다. 와 무섭네요. 와, 네. 정과장이 네, 무한상사의 정과장이었습니다. 자, 박차장, 정과장 네, 두 가지 캐릭터를 오픈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실망스러운 퀄리티의 네, 정대리입니다. 정대리. 아, 이거는 무슨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건 네, 닮지도 않았고 이건 뭐죠? 네, 정대리 너무 대충 만들지 않았나요? 네, 다른 캐릭터들은 되게 열심히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분이 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대리 정말 네, 이건 정대리 아마 안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대충 만들었네요. 안티 아니면 정대리의 팬이 아닐까? 네. 너무 잘생겼습니다. 무한 도전! 네. 무한 도전, 무한 상상. 리뷰. 네. 캐릭터 노홍철을 제외한 모든 캐릭터를 다 모았습니다. 네, 일단 부장님, 유부장님부터 네, 차장,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사원, 하사원, 네, 그 다음에 인턴, 네, 인턴은 뒷모습으로. 뭐 회식을 한다면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요? 무한상사. 무한상사 회식을 한다면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한 도전. 네. 대운박 장난감 유튜브. 네, 무한상사 무한 피규어. 무한상사의 네, 피규어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노홍철 캐릭터가 구해지면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신청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는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